체이싱 씬이었는데 네? 지금 저기 사진에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잘 안 보이는데 밴드 같은 게 붙어 있어요? 맞아요, 맞아요. 붙어 있죠. 네. 저기에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뚫려가지고 유리가 박혔었어요, 이렇게. 네, 한 이 정도 되는 유리가. 요즘 피가, 예. 목에 박혀가지고.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막 좀 다쳤어서 피가 막 얼굴에 다 났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자동차 액션이라가지고 저는 이제 어쨌든 제일 큰 파편은 다행히 피해서 머리에 스쳤어요. 네. 머리가 띵해서 내렸는데 바닥에 피가 막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. 왜냐면 자동차 액션 씬이니까 다 절로 가버린 거예요. 저 혼자 차를 멈추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얼핏 쇼윈도로만 봤는데 뭐 피가 좀 많이 나길래 아 큰일 났다 이거 촬영 접나 싶었어요. 네. 감독님이 혼자 저쪽에서 모니터링 감독님은 모니터를 먼저 보시고 바로 놀라서 예. 나머지 스태프들은 끝나고 모니터 보고 있고 감독님 저쪽에서 오시다가 아 동원씨 괜찮아요? 아 동원씨 괜찮아요? 제가 고개 숙이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감독님이 정말 그때 감독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. 거의 혼비백산데 네. 얼굴이 절망에 가까운 얼굴로 바뀌더니 뒤로 돌아보고 에고 다쳤어 막 소리를 막 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때 사람들이 막 뛰어오고 제가 그때 되게 느꼈는데 스태프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한 게 의상팀은 막 뛰어오자마자 옷에 막 피가 묻으니까 옷 벗으세요 옷부터 벗기더라고요. 의상팀이 이리죠. 예, 네. 그러고요. 그 다음에 분장팀은 싹 눈치 보다 갑자기 거울 보여드릴까요? 네, 진짜 위험한 이야기를 네. 그때 당시에 이제 좀 같이 있었거든요. 옆에 계셨구나. 옆에 있진 않고요. 나중에 이제 그 촬영 같은 씬에 나오니까 저는 딴 데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동원 씨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. 왜냐면 이렇게 길쭉한 유리가 목에 이렇게 박혀 있었으니까요. 근데 뭐 원래 강동원 씨가 되게 만능 스포츠맨이고 되게 상남자라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걸 자기가 자기 손을 이렇게 뺐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얼굴에 이 예쁜 얼굴에 그 유리들이 막 박혀 있어서 막 피가 막 잔뜩 흐르는데 그게 특수 분장이 아니라 실제 실제로요. 그래서 막 얼굴에도 막 박히고 막 그래서 그런데 막 순간적으로 다 이렇게 응급 처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고 그랬는데 병원 갔다 와가지고 여기다 막 이렇게 저렇게 붙이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더라고요. 동원 씨가 그래서 나는 이제 얼굴에 많이 다쳤으니까 그래서 아, 그래 그 진짜 어떡하냐 그랬는데 동원 씨가 며칠 동안 술 마시지 말했는데 어떡하지 부검정이었던 거예요. 얼굴에 상처가 엄청 냈던 게 아니고 예. 아 지금 막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요. 아 그래도 지금 괜찮은 거죠? 전혀 몰랐어요. 아, 예, 지금 메이크업으로 계속 메꿔고는 있는데 아직은 다 안 온 상태는 아니고.